경막의 신경차단술이란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외측에 신경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의 목적은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완화하여 통증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통증 완화 후 걷기 운동을 통해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의 적응 질환으로는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급성 만성 요통 질환 환자에게 시술합니다. 수납 및 시술 당일 내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술을 위해서 오늘 진료 후 원무과에서 시술에 대한 예약비를 수납하고 귀가합니다. 시술 하루 전날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확정된 시술 시간을 통원 수술실에서 문자로 발송합니다. 시술 하루 전날 오후 5시까지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1588-1533으로 전화 주십시오. 시술 당일 시간에 맞춰서 3층 통원수술관리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시계 등 장신구는 반드시 제거하고 오십시오. 색조 화장은 하지 마십시오. 손톱, 발톱, 매니큐어, 제라트를 제거하십시오. 시술 전 식사는 가능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는 시술 하루 전날 중단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은 아침에 복용하십시오. 시술 전날 반드시 금주 금연하십시오. 60세 이상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오십시오. 시술 당일 3층 통원수술관리실에 접수합니다. 시술은 통원수술실에서 시행합니다. 시술을 위해 먼저 시술대에 엎드려 눕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로 부종 부위를 확인한 후 주사시술을 합니다. 주사시술 소요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사이이고 시술 후 30분 정도 안정을 취합니다. 시술 총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마치신 후에는 원무과에서 시술비 수납을 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귀가 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시술 당일 본인이 운전하지 마십시오. 시술 다음 날부터 샤워가 가능하며 시술 3일 이후부터 통목욕 및 수영이 가능합니다. 절주 및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하는 일의 30% 정도를 줄이시고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 및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언덕길이나 계단은 자제하고 평상시 평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날짜를 변경 또는 취소를 원할 경우 1588-1533으로 전화 주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설명 간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